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이번 시간은 이제 심화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심화라고 하신가? 심화 학습 같다. 뭐 심화학습. 사실 저희가 심화학습 좀 했습니다. 이거 하나. 아, 진짜. 예. 우유값. 우유값은 사실은 우유값 사이에 시옷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도 그런가 긴가민가 했는데 요번에 확인했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사실 이 사이시옷도 좀 바뀌고 있어 가지고 원칙대로 좀 어색한데 아무튼 우유값이 맞는 맞습니다.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우유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이고. 예. 저도 이거 같이 좀 찾아보다가 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네,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냐면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 우유의 원유 가격 기습 인상에 정부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로 맞불.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서울 우유가 왜 원유 가격을 인상했을까? 이것도 모르겠고,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또 뭐지? 이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뉴스로 맞아요. 찾아보려다가, 네. 아, 생각보다 내용이 이게 복잡한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했죠. 네네. 사실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원유 네. 가격을 올려줬다? 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가 문제지 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정부가 되게 난감해 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왜 난감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서울우유는 우유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원유는 원료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우유가 그 원료를 사는데 그 가격을 인상을 더 해준다. 잘했네. 착한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낙농가들 되게 힘들어할 텐데 그 상황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른바 이제 낙농진흥회라는 그 어떤 공적인 그런 그 조직이 있고 예. 정부 주도 조직 플러스 이제 정부의 입장과 서울우유 협동조합 서울우유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서울우유는 그 낙농가들의 협동조합 예 협동조합 거기서 이제 만든 조직. 만든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제품을 만들기는 하는데 사실은 네. 낙농가들의 이해가 이해를 굉장히 대변하는 거죠. 그쵸 예, 예. 대변을 하는 예. 거여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아 인상 결정이 뭐 그렇게 그렇죠. 되게 뭐막 네.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결정만은 예.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메일우유, 남양우유, 뭐 빙그레우 이런 거는 일반 회사들이고 이런 분들은 농가로부터 우유를 사다가 원유를 사다가 그거를 우유 제품으로 만드는 회사인 반면에 서울우유는 낙농 그 축산 농가들의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났더니 네. 서울우유의 유제품이 예를 들어서 메일유어 같은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덜 상업적이고 덜 다양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네. 버터나 치즈 정도는 약간 있기는 한데 네. 뭐 요거트나 이런 거는 보통 학교들로 많이 납품이 되는 네네. 것 같고 많이 가판돼서 그러니까 가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매대에서 볼 수 있는지는 않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 굉장히 다르구나 같은 네네. 유제품을 제조하다 하더라도 아무튼 우유 산업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복잡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논의의 문제 이슈가 뭐냐라는 걸 좀 이해하려면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맞습니다. 돼서 예. 지금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저희도 한참 말씀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우유 가격이 되게 비싸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공식적인 어떤 그 데이터로는 세계 6위라고 하는데요. 네. 그 6위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이 뭐 홍콩, 코트디부아르, 싱가포르, 마카오, 캐나다.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는 뭐 도시 국가고요. 그렇죠. 그 결국은 코트디부아르는 이제 아프리카니까 또 조금 이슈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캐나다 정도만 우리보다 비싼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6등이지만 거의 최상급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최근 뉴스에 이제 나온 걸 보면은 그 밑에 것부터 먼저 보시면 가격 경쟁력 이런 국내 우유. 그래서 서울 우유가 1리터당 2,700원 정도 하는데 네. 지금 해외에서 폴란드에서 요즘 멸균 우유라는 게 수입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팩으로 딱 들어 있는 예, 거죠. 예. 옛날에는 빨대 꽂아서 먹는 작은 단위였는데 요즘은 네네. 아예 이렇게 막 리터들이로 큰 멸균 우유들이 예, 사실 이거 보면서 제가 새로운 정보를 알았습니다. 뭐,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그렇구나. 집에서 흰 우유 안 드시죠? 아니 먹긴 먹는데 드세요? 사실 오. 이거를 이런 멸균 우유를 사면 굉장히 싸다 이런 거를 몰랐어요. 이제 멸균 우유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우유는 리터당 1,300원에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네 슈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그렇죠. 멸구윤 우유다 보니까 배송이 굉장히 쉬워요. 맞아요. 그 패키지도 한 6개월 굉장히 간다 그러더라고요. 딱, 예, 그 네. 직사각 그러니까 그 뭐 직육면체로 이렇게 예쁘게 네. 나와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 배송이 쉬워가지고 예. 사실 뭐 우유를 많이 그러니까 그 막 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네네. 이런 것들을 사서 네. 쟁여둘만 하죠. 네. 그 사실 멸균 우유 만드는 게 힘들 건데 상대적으로 그냥 우유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값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러냐. 현지 가격이 워낙 싸다. 폴란드에서는 뭐 480원 리터당. 그리고 미국 507원, 뉴질랜드 540원. 물론 그렇죠. 제일 싼 나라만 나왔겠지만 그래도 2,700원하고의 격차는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멸균 우유가 요즘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렇다 합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유 가격이 비싸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비싼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비싼 상황이 기본이 되다 보니까 지난 한 20여 년간 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우유 자체는 비싼 상태로 유지가 된 반면에 우유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은 그렇게 비쌀 수가 없다 보니 이제 수입산 싼 원유를 이용을 해서 가공 제품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됐습니다. 이 가운데 그림에 있는 수입량이 증가한 부분이 굉장히 눈에 그렇죠. 띄고 상대적으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공급량은 줄어들었네요. 네.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이제 흰 우유 자체로 먹는 소비량은 줄어들었고 그렇게 수입 원료들을 맞습니다. 사용해서 만드는 유제품의 소비량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이는 그 지금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국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왼쪽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제품을 많이 먹긴 먹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먹게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실제로 그냥 마시는 우유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수요가 네. 뭐 다른 뭐 치즈라든지 뭐 어떤 다른 제품들 뭐 우유를 넣어서 만든 요거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늘어났는데 네. 그게 주로 수입산 원료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만든 것도 만든 거지만 그런 유제품들은 직접 수입돼서 소비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치즈도 네네. 보면은 뭐 요즘 이제 치즈 브랜드로 유명한 데들도 우리나라에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은 해외 제품으로 예. 그냥 소비를 예전보다 하잖아요. 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국산은 예전엔 그래도 한편은. 국산 치즈 같은 걸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우리 예. 왜 체다 치즈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네네네. 거 이렇게 착착착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은 그런 치즈보다도 또 되게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네. 다른 치즈도 많이 먹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유 자체의 값은 비싸고 그 우유의 소비량은 줄어들고 그에 반면에서 우유로 가공해서 만든 식품에 대한 소비는 많이 늘어나고 그건 뭐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데 그 이유는 주로 수입 원료를 쓰고 이런 상황이 지난 20년간 이제 계속이 되다 보니까 자금률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이제 주로 농림축산부에서 나온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네, 네. 더 큰일 난 부분은 2026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뭐 FTA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세가 아예 다 철폐가 된다고 우와.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내 가격이 비싸고 해외 가격이 싸도 그냥 조금 수입되는 정도로 그냥 그게 말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에서 뭐 이렇게 싼 나라들은 뭐 400원대, 500원대 리터당 네네네. 그런 우유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멸균 우유가 뭐 1,700원대 뭐 이래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천 얼마 반값 1,300원? 정도? 예, 반값 아 1,300원 정도 네네. 그렇게 됐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그렇죠. 수 있다는 더 싸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욱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진짜 폭풍 전야네요. 2026년이면. 네, 뭐 밑에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린 거라서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구조가 지속이 됐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역시 농림부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건데요. 크게 지금의 세 가지의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쿼터제, 생산비 연동제, 정부의 차액 보전. 듣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이제 먼저 쿼터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네. 어느 정도는 무조건 우유를 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양이 수량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젖소라는 게뭐 소비량이 줄어들었다고 젖을 안 짜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365일 젖을 짜줘야 되고, 이해는 돼요. 그거 저도 모유수유해보는 그러니까 한번 소가 젖을 짤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키워야 되고, 젖을 짜기 시작하면은 365일 짜줘야 짜줘야 되고, 되고. 그리고 뭐 겨울엔 좀 많이 뭐 생산이 되고, 뭐 여름엔 적게 생산되고, 뭐 이런. 근데 또 원유 자체는 그또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쉽게 상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는 완전 시장에 맡길 수가 없고, 이 얼마 생산해야 하면 내가 팔수 있는지라는 걸좀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쿼터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그래서 뭐 유럽 같은 데서들도 사실 제도는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쿼터를 하고 쿼터 근데 생산 양만 정해놓으면 안 되고 얼마에 사줄지도 정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쿼터를 정해놓고 나서 쿼터는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고 쿼터를 정해놓고 나서 그러면 가격은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거는 매해 협상을 통해서 그 네. 대표가 나와서 이제 서로 협상을 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할지.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우리가 마시는 우유에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마시는 우유는 되게 비싸고, 그렇지만 하여튼 소비는 줄어들고, 그렇구나. 반면에 가공 제품은 수입유를 써서 싸고, 싸고, 이렇게 예. 된 이유가 쿼터가 마시는 우유에만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유를 점점 아기도 덜 낳고, 그러니까 수요가 맞아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마시지 못하고 소비되지 않은 우유들은 다 분유로 만들었다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유 재고량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쿼터라는 게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유 소비량은 계속 줄거든요. 그러니까 쿼터가 222만 톤인데 지금, 실제로 마시는 우유의 수요는 175만 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의 문제가 생겨서 일부는 암암리에 하여튼 결국은 그 생산을 줄이게 돼서 뭐 아니면 뭐 농가에 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생산은 205 내지 210만 톤 아, 정도 그렇군요. 되고 쿼터를 다 채우는 건 쿼터도 다 아니지만, 못 채우고 네. 그리고 그 차이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분유로 만들어서 뭐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문제는 근데 쿼터제만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요.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생산비 연동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격을 원래 협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제역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가 너무 줄어들고 아, 일시적으로 굉장히, 소들이 다 예, 죽어서 원유가 부족한 그래서 상황이었군요. 우유가 너무 부족해지고 이런 일이 생겨갖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면서 맨날 가격 협상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가격을 아예 비용 플러스 얼마 요렇게 이제 정하게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생산자 입장에서 되게 유리한 그렇죠. 제도네요. 그러니까 예. 생산자가 뭐 사료값도 들어가고 뭐그 저기 소에 들어가는 소를 사오는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가격을 다 판단을 해서 비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플러스 거기다 얼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상황이 우유를 그렇게 마시지 않고 남아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비 연동제는 당연히 매년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그렇죠. 높으니까 그 상황을 반영을 해주지 못하는 거군요, 시장 상황을. 그러니까 수량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 꾸준히 올라가니까. 가격도 이거를 생산 비용만 반영하는 가격으로 제도를 만들어 그렇죠. 버리니까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않고. 시장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도 표시해 놓으셨는데, 낙농진흥회가 정하는 가격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이걸 따라줄지 말할지는 지도 그거는 서울우유가 알아서 하는 알아서 그런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상황이었군요. 전체를 다 컨트롤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대부분의 유업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네네. 따라왔다가, 지금 뭔가 사달이 난 거군요. 네네네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좀 이제 그래프가 많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비판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낙농가들은 비용이 다 보전이 되잖아요. 생산비 가격 연동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익률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20%대. 축산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축산 농가가 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쿼터를 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상. 쿼터를 따면 그만큼 거의 채워서 그러니까 쿼터를 생산하고. 따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쿼터를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시장에서 쿼터를 그 제가 이제 면허 사고 파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우유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쿼터를 예. 사야 돼요. 그 얘기는 그 쿼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비싼 원유값으로 이렇게 이제 비싼 세계에서 이제 이런 식의 이슈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슈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또 사실 이 낙농업 이런 거는 농업이라서 여러 가지 예전부터 뭐 규제나 보호 정책이 많아서 네네네. 외국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이 생산 능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들이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비싼 원유값이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이 그 축산 농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 가격 연동제가 그 비용 연동제가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 이것 때문에 비싼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 연동제가 들어온 이후로 가격이 그게 별로 오르가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생산비를 다 반영해 주지도 못했다. 이런 불만이 있겠군요. 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이게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인가에 그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떨어졌고요. 그때 사실 근데 좀 비정상적으로 네. 규제역 때문에 소도 많이 죽고 그래서 그렇죠. 일시적으로 높았지만 네. 사실은 그 다음에 낮아진 거군요. 네네. 그래서 조금 떨어졌고 최근에서야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 입장에서 억울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그 연동제 때문에 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쭈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도저히 이 우유 산업을 이런 방식으로 서포트할 수가 없는 네. 외부적 환경이 온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이제 더구나 2026년 되면 그것조차도 이제 예, 힘들어지는 관세가 철폐가 상황이 되니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한 가지 마지막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이게 결국은 차이겠죠. 그러면 이 비싼 우유를 유제품 업체들이 다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건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정부가 한 300억 정도를 들여서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농가 호당 한 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가. 이 정도로 지원해주는 경우는 이게 좀 흔치 않다. 왜냐면 지금 축산 농가가 한 5천여 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를 인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정부가 이제서야 이제 본론인데 용도별 차등 가격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 용도별, 그러니까 지금은 네네. 흰 우유 자체로 먹는 네. 걸 기준으로 해서 그게 네. 가장 비싼데 그죠? 그렇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원유값이 정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유제품은 값싼 수입 네네. 원유를 사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220만 톤을 항상 사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 마시는 우유로만 사줘야 되고 비싸게 사줘야 되니까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국내 유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네. 그 살 수 있도록 원료로서 살 수 있도록 가격을 달리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용도별 그러니까 가격 가공유라는 거에 대한 가격을 따로 만들어서 가공유 가격은 좀 싸게 근데 어느 농가가 예. 우리 우유는 가공유예요라고 싸게 팔고 싶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예. 그냥 퍼센티지를 정해서 요만큼은 음용유, 요만큼 가공유 하니까 그만큼 가격을 그렇겠군요. 쳐주겠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 음용유로 받고 싶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한다는 거니까 예. 결국은 가격을 낮추겠다 소리 아니냐 이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그렇죠. 그 이 정책에 반발을 하는 거라는 게 여기서 이제 네네. 드러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지금 뭐 원료값도 오르고 막 이랬으니까 사료값도 오르고 했으니까 농가들의 원료값을 더 주겠다가 원유값을 더 네네. 주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차등 가격제가 시행되면은 농가들이 상당히 수입이 줄어들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과 결을 다르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셈이네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차피 지금 너무 비싸게 해서 이대로는 다 망하니까 일부는 가공유로 돌리고 그거를 좀 싸게 하고 대신 좀 더 많이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근데 네. 그 농가 입장에서는 야, 이게 다 꼼수다.
사실은 돈 조금 이게 주려고 한다. 네,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대립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대립 부분 때문에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네네. 이제 제공하는 엮여 있는 농가들도 훨씬 더 비중이 더 큰데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계를 따르는 데는 그 아까 언급하신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상황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싸움이 되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학계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소비자들이야 워낙 비싸게 우유를 주고 샀으니까 이거는 뭐 이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우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유업계는, 아, 그럴 거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줄어드는 소득을 보장을 해주겠냐. 정부에서는 많이 사준다는 식으로 얘기, 지금보다 많이 사준다. 근데 유업계에서는, 아이고, 그거는 좀 믿기 어렵다. 왜냐면 생산 증량하기도 어려운데, 네. 결국은 말만 그렇게 하고, 그, 사가는 물량도 줄어들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러면 이제 최소한 두 가지 체계가 네. 같이 가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서울협동조합의 네. 체계와,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낙농진흥회의 체계와.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서울우유는 아무래도 이제 축산농가를 그 대변을 하고 있다 보니, 네. 이제 정부 지침에 그렇게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마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그래프인데요. 네. 결국은 이 쿼터가 그러니까 가공유 부분이 이제 농림부의 계획을 따라도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 점점 늘어나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 결국은 쿼터를 줄여서 돈을 적게 주겠다 이 얘기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는 아니다. 가공유로 좀 싸게 사는 건 맞지만 그만큼 대신 더 팔 수 있게 쿼터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신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어디나 네. 신뢰 문제가 굉장히 크죠. 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서울우유랑 이렇게 그 따로 노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우유 유통 시스템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다는 이게 막 되게 복잡한 그림. 네. 그 이 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네. 이제 그려온 건데요. 네. 그 농가가 사실은 다 하나로 묶어서 우유를 사서 하나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어차피 쿼터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완전히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바에는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이게 유통이 되면 그래도 협상도 쉽고 제도 개선이 쉬운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복잡하니.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크게 비중으로 보면 서울우유가 감당하는 그 서울우유가 커버하는 게 한 38%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낙농진흥회 거기가 한 24% 정도 되고 네. 나머지 38%는 그 개별 업체들 매일유업이나 남양유업이나 이런 데서 직접 컨트롤하는 네. 그래서 지금은 낙농진흥회 플러스 개별 업체들이 컨트롤하는 그 비중 한 62% 정도와 서울우유가 컨트롤하는 한 38% 정도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다. 네. 예, 뭐 복잡한 아이고. 거 설명드리느라고 시간이 길었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해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근데 난 진짜 이게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가 네네. 아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낙농의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시장과 멀어져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힘겨루기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 농림축산업이라는 게 워낙 그 기본 그 우리가 출발한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도 네, 많고 조심스럽고요. 예, 보호도 많이 받고 네. 그렇지만 또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그래서 낱마처럼 얽혀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게 어차피 2026년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되니까. 해결을 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이 복잡한 부분을 잘 해소를 했으면 그래서 우리 우유 가격도 좀 싸지고 동시에 축산농가들도 피해 없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그냥 바람을 담아 속편한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네, 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